뭐 없냐고요? 어이? 똥강아지들아. 없습니까? 있습니까? 한번 휴일이 꼈더니 엄청 오래간만에 보는 건데. 있어, 없어? 시험 언제 친다? 어? 와, 무슨, 침묵은 금이야? 있어, 없어? 와우, 딱 맞췄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수업하니까 다 까먹었죠. 시험 언제 친대? 어? 좀 써놓게, 똥강아지들아. 어디 갔어? 자, 그래. 그래서 언제? 언제, 토트넘 필요 없고. 내할 일에다가 해야지. 아, 여기다 해야 되겠다. 아이 씨발 편해 이거. 그래서 오늘이 여기 뭐 6월 며칠 날 치나? 어? 몰라.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 몰라요. 아 진짜 조사하면 다 나와. 뭐 했어? 니네 학교 홈페이지 가도 있을 거 아니야. 보자. 아, 구글에 검색하면 융통한 데만 자꾸 나오는데? 오케이. 5월 7일 합사 일정. 6월 2일, 4일. 영어 듣기 평가 6월 8일. 이사방년 이렇게 적어놓고서 온라인 계약 이후 수업 내용 평가 방해 당연한 얘기 해놓고 8월 5일 7일 보름 동안 방학하네 그래도 얘기 좀 해놓으면 안 돼? 니들 처음 한 거야 지금? 설마? 6월 2일 4일 6월 2일 4일 기표가 끝나자마자 6월 8일부터 10일, 6월 8일, 10일 어디 갔어? 아까 내 할일 했나? 아 이것도 아내 칼렌더에 넣었구나. 가족이 좀 아, 알았어. 내 칼렌더 해. 오케이. 그 다음에 6월 8일이었지. 꼭내 칼렌더 해야 되는 거야? 아, 소통이 안 돼. 8월 5일 기말고사. 8월 5일이었지? 머리 아파가지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오늘이 5월 7일이니까 한 달도 딱 남았네. 한 달도 안 남았네 하려다가 딱한달 남았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학교 진도는 어디 이과하고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3과까지는 안 나갈 수도 있겠네. 1과, 2과. 앞으로 이제 수업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시험 치고 풀이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이 뭐였냐면, 이제 쭉 빠르게 살펴보면, 오케이. 그래서 뭐, 신들이, 중요한 신이 셋이 있었습니다. 토르하고 오딘하고 프레이하고, 그 다음에 장난꾸러기, 로키까지 하면 넷이군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오딘은 대빵이고, 토르는 아들인데 힘 제일 세고, 그 다음에 프레이는 뭐, 컨트롤 더 웨더 했습니다. 날씨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갓 오브 하비스트였습니다. 하비스트의 갓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 오딘에서 추가적으로 하면 뭐, 왕인데, 뭐, 위즈덤을 위해서 원 아이를 뭐 잃었습니다. 눈 대신 위즈덤을 달라고 버린 거고요. 토르는 뭐, 싸움 제일 잘했고, 힘 세가 스트롱기스트였습니다. 뭐, 최상급, 가장 강한 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프레이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키는 뭐, 또 장난의 신이었죠. 장난 신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신들의 얘기 쭉 나왔고, 이제 뭐, 이제 노르스 미스에 관련된 북구의 북유럽의 신화에 대한 얘기고, 토르가 이제 일어나갖고, 이제 뭔가 잘못된 거 알았어. 와이프가 대머리 됐어. 그래갖고, 로키 지시다. 틀림없다. 장난의 신이니까, 입니다. 그래갖고 찾아갔더니 술 퍼먹고 있어. 그래서 화가 났겠죠. 그쵸? 그래서 뭐, you do better undo. 저내말 듣는 게 좋을걸. 뭐, you do better를 사용해갖고, you should 해도 되는데. you do better 해갖고 내말안 들으면, warning의 의미에 충분한다 했습니다. what you did, 네가 한 짓을. or, 그러지 않으면, if you don't undo, you will sorry. sorry가 좀 후회하는 이런 뜻도 있잖아요. you will regret. regret 하게 될 거야. 토르 세드 앵그릴리 어찌시 써야 되고 앵그리 하면 안 된다 뭐 로키한테 말했어. 겁먹었죠? 약속했죠? 그쵸? 언두 하겠다고 언두하는 게 되도록 이렇게 나 겟 골든 헤어 포 토르즈 와이프 뭐겟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전사 포스 넘버 이런 얘기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금발머리 잘 만들 애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죠. 골든 헤어 잘 만들래. 이거 이발디한테 부탁합니다. 근데 이제 이발디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발디가 뭐 could make fine golden hair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he went to them and said 가서 뭐 그래서 뭐 first 뭐, finest time finest smith 맞냐? 부가 의문문 했고요. 그랬더니 이거 이쪽 가갖고는 저뭐 이제 그 이발디한테는 브로커가 최고라던데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강조 우리야 바로 우리야 it is we 강조 부문 who are the finest smiths the sons of 이발디가 replied responded answered 했어요. 그랬더니 뭐 걔들이 브로크가 뻥치 이건 라이라 했어 이거 아닌 거 얘기하셨습니다. 이발디한테서 브로크 그쪽 브로크와 히스 브라더가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라고 뻥치고요. 그 다음에 이발디 니네들은 이발디 니네들이 뭐 브로크 형제들 것보다 배럴한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오, 뭐 콜스 당근이지. 이발디스 선즈가 대답합니다. 와, 알겠어. 그러면 뭐 three treasures 걔들 세개 만들니까 니들도 세개 만들어야 돼. 걔들을 위해서 오딘 토르 앤 프레이를 위해서라고 로키가 말하고요. 그래서 뭐 we'll decide on the best treasure. 걔들이 결정 내릴 거야. 걔들한테 가져가 보자. 로키 also told 이발디스 선수에게 that one of the treasures had to be 자기가 또 자기 거 자기가 받을 거 슬쩍 껴놓는다 그랬죠. 세개 중에 하나는 금발머리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발디 선수가 바로 일하러 갔고요. 그다음에 로키는 그다음에 이제 브로커한테 찾아가는 거죠. 로키 앤 히스 브라더한테 야 쟤들이야 making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 한데 I bet 내 장담하는데 you can never make 도발하는 거죠 you can never make treasures as fine as theirs 원급을 사용해서 걔들 것만큼 파인한 거못 만들 거라고 나는 I bet I'm certain 확신 표현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막 화가 났죠 became angrily 아닙니다 이번엔 어떤 시 와야죠 화가 나서 accepted the challenge 도전 도전의 내용이 뭐냐? 세계를 만들어서 이발디의 애들이 만든 거, 아들들이 만든 세계랑 브로크 지들이 만든 거 세계랑 뭐 해보겠다, 겨뤄보겠다라는 챌린지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어셉트 만든 말 리젝트 받아들이다 어셉트 거절 리젝트. 그래서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가 프로듀스 트레이더로 자신들만의 걸 만들었고요. 원래 최고는 이발디야. 근데 브로크 2인자 애들도 한 거죠. 로키 went to see three gods 갔습니다. with the treasures 가지고서. 브로커가 따라왔습니다. 이발디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로키. 따라갔습니다. 로키 쇼드 더 쓰리 갓스에게 뭐쇼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뭐 선생님 여기는 뭐 이발디의 아들들한테 온거 먼저 볼까? 이발디 거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브로커가 아니고 이발디 거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 오케이 첫 번째 부분은
오딘? 오딘을 위한 거죠. 예, 오딘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또 이제 오딘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는 거 이거 이과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법이죠. 오직 눈이 한쪽밖에 없었다라는 거. 뭐첫 번째 이거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그걸 좋아하죠. 더를 좋아하죠. The first treasure. 그다음에 시제 과거니까 was for Odin이고요.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쉼표 있는 거 심상찮죠. Who가 오는 거죠. 시제 과거니까 Who had only one eye 되겠죠. 그래서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뭐, Who had only one 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뭐 여기 이제 얘 바꿔 쓸수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겠죠.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그럼 접속사 플러스 그다음에 또 대명사 그런 걸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오케이, 눈이 한쪽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누구를 위한 거? 저 The First Treasure 대신 왔죠. 이것은 The First Treasure는 자 바로 창이었습니다. 창은 창인데 어떤 창? 절대로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창이 저 오딘을 위한 선물이었다. The Treasure for Odin이죠. The Treasure for Odin was a spear 하고요. 이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이런 거죠. 오케이. 뭐 이거를 여기에다가 쉼표 하고 나면 뭐 that을 못 쓰는데 여기에는 이 경우에는 쉼표가 없기 때문에 that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해석하지 않고 창을 꾸며주는 계속 해석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보고는 계속 적용법이라고 했고요. 쉼표가 없이 창은 창인데 어떤 창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계속 적용법에 관계해서 알기 전까지의 그러한 관계대명사를 보고는 한정적 용법이라 했습니다. 한정적 용법. 한정적 용법일 때는 뭐 우리 that을 마음껏 써도 상관없었죠. 그래서 뭐 it was a spear 하겠죠. The treasure for Odin was a spear 해놓고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 그다음에 뭐 which 되고 that도 되는데 여기 that을 썼네요. that 그다음에 절대 놓치지 않을까? 놓치다가 miss인데 절대 안 놓치니까 never 시제를 뭐로 해야 될까? 팩트니까 현재 해야 될까? 과거로 시제 일치시켰네요. Never missed. 뭐 그것의 목표니까 it's target 하면 되겠죠. 자, 이 문장이 좀 중요해요. 생긴 게꼭뭐 같이 생겼어? 생긴 게꼭뭐 같이 생겼는데 걔가 아니야. 왜 걔가 아닌지는 얘가 키를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자, 이 이시 뭐 하는 이시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이시 제일 먼저 배운 건 이런 뜻의 이시 있었죠. 그렇죠? 인칭 대명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날씨 얘기하는 거 is hot 이런 이시 있었죠. 뭐또 정식 명칭 쓸까요? 비인칭 주어죠. 그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가주어 배우죠. It is good to exercise regularly. 좋습니다. To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여기까지 한참 하다가 드디어 뭐가 나왔냐면 it, that 강조구문이 나오죠. 좀 이따가 뭐 감옥적으로도 나올 거고요. 이런데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it이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이 4번의 it인가 아닌가 맞습니까? 그다음에 뭐 여기서 그런 내용이 중요하고요. 하필이면 이거 가르쳐 줘놓고 비슷하게 생긴 거 가르쳐 줘놓고 막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it하고 저 앞에 바로 우리 아닙니까? is we 했던 그 it하고 비교하면 같은 it이다 다른 it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 아까 전에 뭐 바로 우리입니다. 최고의 더 파이니스트 스미스는 할때그 it은 이 it이죠. 근데 이 it은 미리 지금부터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때 강조구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it이 뭐냐면 뭐 대신 왔습니까? The treasure for Odin 대신 왔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때 강조구문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The treasure was a spear. Which never missed its target. 좋습니까? 내용 파악은 오딘한테 준 브로크의 선물이야, 아니 브로크의 트레저야. 뭐 이발디스 선즈 정확하게 하면 이발디가 아니고 이발디 아들들이죠. 걔들의 뭐 트레저 이런 내용들 꼭 파악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물은 커다란 함선이었는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번에 계속 여기 쉼표가 없으니까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 녀석이 물건이니까 여기에 시작합니다 자리에 위치가 와도 되고 그다음에 쉼표 없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위치도 되고 대도 되고 되죠. 근데 여기 쉼표가 있어서 두 번째 보물은 큰 함선이었는데 한 조각의 전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 쉼표가 있을 거고 대수 못 쓰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던 문법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거 보면 뭐뭐뭐뭐쉽 이런 단어 나오겠죠. 쉽. 함선이니까 배틀쉽일까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나올 거고요. 일단 그 다음에 한 조각의 천으로 변한다라는 말이 뭐로 변한다 할때뭐 그런 게 있죠. T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CH로 시작하는 거 해도 되겠죠. 뭐그 다음에 전치사. 전치사 뭐다 이거? 전치사. 전치사 뭐다? 뭐뭐로 할때 전치사 뭐 씁니까? 그거 쓰죠. 뭐 이런 내용들. 전치사 빈칸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the second treasure was 하면 되겠죠. The second treasure was a 뭐 big ship인가요? 그렇죠. 그냥 big ship 했네요. The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 해놓고 이제 ship을 꾸며주는 말 시작합니다. that 또는 which 둘다 가능한데 that 썼네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뭐 할수 있느니가 that could 시제일치 이루고 있습니다. can 오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that could turn into죠. That could turn into. 전치사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몸으로 할때 into a piece of cloth 하면 되겠죠.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 뭐 얘는 계속해서 관계 대명사라는 거. 지금부터 이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쉼표 없으니까 that도 됐고, which도 되고, 주 뒤에 동사 나오니까 주격이니까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것들. 쉼표 없죠. 그 다음에 전치사 이런 거. 그 다음에 cloth에 셀수 없기 때문에, 뭐, paper도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죠. 종이. 뭐, a piece of paper, a piece of cloth.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발디스 선즈의 세컨드 트레저는 쉽이었는데 쉽의 특징이 뭐다?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됐습니까? 천조각으로 바뀔 수 있는 쉽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러니까 그것이 뭐뭐 뭐, 분명히 is로 나올 건데 the second treasure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the second treasure는 뭔데? a big ship인데 어떤 big ship이다?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천한 조각으로 그러니까 뭐 커다란 배인데 평상시에 뭐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뭐 유사시에 뭐 배가 필요한 상황이면 배로 변신시켜서 쓰고 뭐 이런 거겠죠. harvest의 특징은 control the weather 하는 거였고요. 뭐 control the weather 하려면 뭐 물가에 갈 일이 많은가 봐요. 예, 그런 것들. 이건 문장이 간단하죠. It was for trade죠. It was for trade. 그래서 the ship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was for trade.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입니다. 뭐냐? 네. 오케이. 계속해서 세 번째 보물은 토르를 위한 것이었다. 이 문장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더 순서를 나타낼 말이니까 계속해서 이 단어를 좋아하죠. The third treasure was for Thor 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Thor을 위한 것이었다. 첫 번째는 spear. 특징은 that never missed its target. 목표 절차 놓치지 않는 창. 두 번째는 a ship. 특징은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세 번째는 이제 이발디의 세 번째 treasure는 Thor을 위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발디한테는 하나는 금발머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로키는 여기 A에게 B를 보여주던데 이게 무지하게 길죠. 그렇죠? 무지하게 길니까 이건 뒤로 가겠죠. 이거를 앞에 놓고요. 영어는 긴거 뒤로 가는 거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what에 대한 대답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받을 사람 있으니까 이건 몇 형식으로 했겠다? 사형식으로 표현해 놨겠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필요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구조가 A에게 B를 보여준다를 사형식으로 하면 show A, B의 구조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거를 뭐 굳이 이긴 거를 앞에다 땡길라 그러면 얘는 2A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전치사 2를 쓸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토르에게 보여줬습니다. 뭘 보여줬냐? 예, 그의 토르의 아내를 위한 매끈하게 늘어진 건말머리를 뭐 이렇게 한 거죠. 뒤로 간 거죠. For his wife가 뒤에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매끈하게 늘어진 뭐 금발머리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예, 어쨌든 시제가 과거니까 로키가 쇼도 했습니다. 누구한테? 토르한테. 무엇을? The flowing 했네요. The flowing golden hair. 누구를 위한? For his wife. 오케이. 그래서 사용식으로 했다라는 거, 뭐 굳이 뭐 억지로 잘안 좋아하겠지만 얘를 뒤로 보내고 싶으면 Loki showed the flowing golden hair for Thor's wife to him, to Thor. 여기다가 Thor's 하면 여기는 to him으로 해도 되겠죠. 이게 Thor가 소유격의 형태로 나왔으니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여기서 뭐 특별한 건 별로 없습니다. 사용식이라는 점, A에게 직접 목적어가 되게 긴 거죠. B를 보였는데 여기서 요거는 오케이. 둘중 뭐냐 하면 얘가 흐르는 것을 위한 머리카락이냐, 흐르는 머리카락이냐, 늘어진 머리카락이냐. 늘어진이니까 얘는 정명사가 아니고 뭐겠다? 현재 분사, 뭐 역할하는 형용사 역할하는 러닝맨 할때 러닝과 같은 ing다. 그러니까 뭐이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 많이 낼수 있다 했죠. 얘는 뭐뭐 하고 있는 늘어진 머리카락, 러닝맨, 뛰는 남자. Flowing hair, 늘어진 머리카락, 뭐 이런 식으로 현재 분사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은 이발디의 세 번째 선물은 누구를 위한 거였는데 토르를 위한 건데 이게 사실 토르를 위한 게 아니죠. 그래서 로키를 위한 거죠. 로키가 토르한테 처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거.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토르가 무엇을 그 머리카락을 어디에 뭐 했다 두었다 당연히 시제가 과거겠죠. 여기 과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엔드로 병렬 구조랍니다. 두었고 되었다 둘다 시제가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 머리카락은 더 플로잉 골든 헤어가 뭐 했다 이거 뭐 뿌리 내리다라는 건 이거의 주요 수고로서 알아둬야 되는 수고죠. 뿌리를 내렸고 이것도 과거고요. 그리고 뭐가 되었다? 진짜 머리카락이 되었다. 머리카락이 뿌리를 내려서 진짜 머리카락 이발디 뭐 솜씨가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두었다라는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풋을 쓸 수도 있고 뭐 플레이스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짧은 거 보니까 풋이겠네요. 토르가 풋했다 이 말이죠. 풋풋풋 3단변신 중에 당연히 과거니까 두 번째겠죠. 토르가 풋했다. 그다음에 무엇을 더 헤어를 그다음에 어디다가 올 차례죠. 어디다가 on his wife's head 하면 되나요? On his wife's head. Where니까 전치사 on 붙였고요. 두었다. 두었다. 두 머리카락을 머리에다가. 그리고 그것이 뿌리 내리가다가 take root죠. 시제 과거니까 took root 하면 되겠죠. To root. And the hair took root. And 시제 과거니까 became real hair 하면 되겠죠. 특별한 건뭐 병렬 구조가 나오는데 동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뭐다 과거 시제라는 거 시제 다 과거에 뭐 지금 뭐 미스 얘기하잖아 미스 저 그러니까 다 과거라 해야 되겠죠. 오케이. And it이 가리키는 건더 헤어고 뭐 take root라는 수거 became real hair 진짜 머리카락이 되었다. 오케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 뭐 이발디의 것들 하면 뭐 스피어랑 쉽이랑 그다음에 뭐 플로잉 골든 헤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고 특징이 뭐다라는 거 이발디 거. 자, 이제 브로크스 턴이죠. 턴. T로 시작하는 턴이죠. 순서는 순서인데 어떤 순서? 그 신들에게 그의 선물을 보여주다였는데 다짜 떼버려 보여줄 순서가 되었다. 뭐 어떤 시 뒤로 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관계사 같은 게 나오죠. 뭐, It's Brooks. It was Brooks. Now it was Brown. Brooks turn 하면 되겠죠. Turn은 turn인데 뭐할 turn? To show 하면 되겠죠. Turn to show. 그 다음에 뭐, The got 하면 되겠네요. The got his presents, his gifts, his treasures. 오케이. 그래서 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turn, to do 뭐 하는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show 뒤에 구조는 전치사가 안 보이고 있고 받을 사람 whom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왔으니까 뭐 구조는 사형식이죠. A에게 B를 보여주다는데 to 붙여서 보여주기 위한 turn 차례가 되었다. 그래서 이 it은 뭐 하는 it이다 이런 것들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몇 번째 배운 인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턴의 다양한 의미 중에 뭐 이런 뜻도 있다는 거그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누구를 가리킨다? 뭐 당연히 너무 뻔하죠. 브로크의 선물을 보여줄 차례가 된 거죠. 예, 그래, 브로크도 이제 세계를 보여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브로크는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로크는 또뭐 A에게 B를 주는 게 나오고 있죠. A에게 B를 시제 과거 주었다. 뭐 사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되는데 뭐 보통 뭐 이럴 때는 이게 금팔찌는 금팔찌인데 어떤 금팔찌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이 표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떼놨는데 이게 이렇게 영어에서는 한꺼번에 붙어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팔찌하고 8개의 팔찌를 매일 9번째나 밤마다 생산해내는 금팔찌 길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what에 대한 대답이 무지하게 길어. 긴거 뒤로 가야죠. 그러면 지금 사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딘이 먼저 나오겠죠. 그가 주었는데 오딘한테 주어서 무엇을 금팔찌 금팔찌는 금팔찌인데 어떤 금팔찌 8개의 금팔찌를 더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언제마다 이거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매일 9번째 밤이 될 때마다 한 개를 더 만들어내는 계속해서 금팔찌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점점 더 금이 늘어나니까 부유해지는 그런 금팔찌죠. 그래서 브로크가 주었습니다. 누구한테? 오딘에게. 뭐 이런 건 선택사항이 없어요. 너무 직접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얼른 뒤로 보내려고 할 거니까 사형식으로 당연히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골든 암 링이네요. 골드 암 링. 금팔찌를 주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죠. 꾸미는 말. 뭐 위치도 되고 됐도 됩니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됐었네요. 됐. 프로듀스드 뭐 이런 거 하면 되나요? 대 프로듀스드 8개의 팔찌를 더 생산하니까 에인 모어 골드링즈 되겠죠. 프로듀스 에인 모어 골드링즈. 그다음 빈도를 나타내는 말 에브리 나인스 나이트 되겠죠. 그래서 브로크가 오딘한테 줬는데 골드링 줬어요. 어떤 골드링? 대 프로듀스드 CJ일치 이루어지고 있고요. 에인 모어 골드링즈 에브리 나이트.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스펠링 조심하세요. 나이는 분명히 이렇게 생겼죠. 근데 저 이거 몇편 때, 몇 번째 할때 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사형식이다. A에게 B를 준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 위치로 바꿔 쓸수 있고, 주격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는 없다라는 거. 대신에 요걸 통째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분사의 명사 수식이니까, 뭐, that produced를 producing. 으로 바꿔 쓰는 건 상관없죠. 이게 뭐 어디 너 골드 암링 프로듀싱 에잇 모어 골드 링즈. 8개 더 밤마다 그러니까 뭐 9번째 밤이 되면 8개. 근데 그 녀석들이 또 8개를 더 만들어내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골드 암 링즈가 늘어나겠죠. 오딘 뭐돈 부자 됐다고 좋아하겠죠. 오케이, 첫 번째가 이거였고, 자, 그래서 브로크의 저, 그러니까 이발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이게 막 내용이 길어지면 헷갈립니다. 이게 이발디 선물이었나? 이발디의 프레이한테 주는 선물이었나? 이게 브로크의 오딘한테 주는 선물이었나? 이게 막 헷갈려요. 선물이 몇개 나오겠어요? 6개 나오겠죠. 그렇죠? 뭐 골든 헤어를 준게 이발디였나? 브로크였나?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등장인물이 많으니까. 등장하는 물건의 개수도 많죠. 정확하게 파악해 표처럼 이렇게 뭐 학교 선생님들 뭐 수업 지루하게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 표 만들어가지고 뭐 이거는 이거 얘 거고 뭐 특징이 이래 막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그것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장류 유서라고 나이 많은 사람 선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링이었는데 저 8개씩 밤마다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브로크는 그러고 나서 프레이한테는 돼지를 주었어요. 오케이. 프레이 기분 나빴겠는데? 뭐 근데 뭔가 좀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브로크 댄 게이브 했겠죠. 누구한테? 프레이에게 무엇을? 어피그를. 뭐 사형식 문장 A에게 B를 주었다.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브로크 댄 게이브 어피그 투 프레이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게 뭐 말역할하는 돼지네요. 자, 이 문장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진짜. 이 문장이 왜 많이 나오냐? 내용을 일단 보면 그 돼지는 프레이의 마찰을 더 빠르게 끌수 있었어. 뭐보다 그 어떤 말보다도. 자, 지금 표현은 뭐로 되어 있는데 표현은 이 문장의 특징입니다. 이 문장의 특징은 비교급 표현이지만 내용은 뭐다? 내용은 최상급이죠.
자, 이런 문장들 나오면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하는 거 좋아하냐? 이거랑 똑같은 문장을 고르라는 거. 또는 이것과 똑같은 의미가 아닌 문장을 고르라는 거. 이거 되게 많이 냅니다. 원급으로도 최상급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원급으로 우리말로 먼저 해보면, 그 어떤 말도 그 돼지만큼 빠르게 끌 수는 없었다. 이러면 똑같은 표현 되죠? 그렇죠? 그 어떤 말도, 이거 부정주어 원급으로 최상급 표현할 수 있다 그럽니다. No horse could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than the pig 이렇게 해갖고, as fast as 이런 거 써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말도 그 돼지만큼 똑같이 빠르게 하면 원급인데 최상급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부정주어 써서 그 어떤 말도 그 돼지보다 더 빠르게 끌 수는 없었다. 이래도 똑같은 표현이고. 또 그냥 간단하게 그 돼지는 그 어떤 말들보다도 더 빠르게 할수 있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그 어떤 말들보다, 그 말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끌수 있었다. 이래도 최상급이고요. 문장이 딱 보통 보면 한 5개 정도 똑같은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같은 표현인 것과 아닌 것을 여러분들 구분해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문법적인 게 뭐냐면, 선생님은 이게 학창시절 때 많이 틀려갖고 외웠어. 자, 이렇게, 지금 안 써놔도 됩니까? 써놓으세요. 주의사항입니다. 뭐로 뭐할 때,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을 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 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더 빠르게 끌수 있었다는 비교급이죠. 이 부분은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비교급으로 최상급을 표현할 때 주의사항은 어떻게 한다? 비교급 than any other. 그 다음에 무슨 명사? 반드시 단수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입니다.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입니다.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할 때는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로 표현해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시제가 가니까 it could pull이겠죠. 당기는 거, 끄는 거. it could pull. 그렇죠? 무엇을? his carriage겠죠. phrase carriage죠. 더 pig 대신 갖고 더 pig could pull phrase carriage. 더 빠르게니까 faster than 하죠. faster than any horse. 됐습니까? other는 생략했네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먹어봐야 된다. 반드시 단수형이 와야지. 살포 요거 진짜 티도 안 나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비교급 any other 단수 명사. 비교급 than any 단수 명사. other는 생략 가능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표현들. 뭐. 잘 자신 없는 친구들은 써놓든지. 자, 똑같은 표현이 뭐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잠깐 보면요. 너좀 비켜줄래? 뭐야? 오케이. It could pull its carriage faster than any horse는 같은 표현이 뭐야? 너를 원한 게 아니야, 바보야.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it could pull 뭐 his carriage는 it 처리할게요. 할까? his carriage the fastest. 자, 이렇게 해놓고 뒷부분 어떻게 하자? 여기에는 최상급은 of 플러스 복수명사 뭐뭐들 중에서 할때 그렇게 한다 했죠. of all horses. 돼지랑 말이랑 비교한 건 없죠. 어쨌든 문법적으로 of 플러스 복수명사를 했습니다. the pig could pull his carriage the fastest of all horses. 모든 말 모든 뭐뭐들 중에서 할때 이렇게 복수형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주어 써서 하면 no horse could pull his carriage as 원급하면 as fast as it
No horse could pull his carriage as fast as it.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이렇게 No horse could pull his carriage faster than it. 이렇게 해도 똑같고요. 됐습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의해야 될 문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저의 세 번째 본문은 이 누가 하는 말이다. 이발디스 선수야, 브로크야, 브로크라는 거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은 암 골드 암링이었어. 특징은 every 8, 9마다 8 more rings를 produced 했어. 됐습니까?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프레이를 위한 건데 돼지였어. 근데 돼지가 의외로 엄청 빨라. 됐습니까? 캐리지를 엄청 빨리 끌고 다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선물 6가지 선물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그거죠. 오케이. 그래서 my third treasure is for you 토르 뭐 이렇게 했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my third treasure is for you 토르 라고 said 브로커겠죠.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은 묘니르라는 망치인데, 자 요런 거할때 뭐뭐라는 뭐할때뭘 쓴다? 바로 동격이라는 걸 쓰면 되죠. 동격. 이쪽은 내 친구인 묘니르예요. 이렇게 하듯이 This is my friend 아무개 하듯이 이렇게 이럴 때 써먹는 게 바로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쉼표입니다. 됐습니까? 망치인데 당신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자, 이 문장도 중요해요. 살짝만 바꿔놓으면 눈에 티가 안 나게 여러분들이 틀리게 말잘 만들거든요. 여러분 틀린 걸 눈치 못 채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my treasure, this 소개하는 거가 this is the hammer 쉼표하고 묘니를 하겠죠. This is the hammer, 묘니. 원래는 여기 쉼표 있어야 되는데 뭐 없네요. 있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나오느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 배웠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 This is the hammer, 묘니, and you, 시제가 미래니까 will love it.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쵸? This is the hammer, 묘니, and you will love it.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it을 안 쓰고 싶어. 그래서 it을 안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it 빼? 이렇게 놔두면 되느냐? 절대로 안 되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얘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쉼표가 있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우리가 계속 부르고 있어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어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근데 그동안 나왔던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주격이라서 여기 바로 아까 전에 나왔던 뭐 and he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했죠. 근데 얘는 and는 여기 있고 it은 여기 가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 여기다가 위치를 써놓고 it도 써놓으면 얘를 보고 위치도 있는데 it도 있으면 얘를 보고 좀비라고 하겠죠. 그렇죠? 여기 it이 있으면 and라 해야 돼. 반대로 여기 위치가 있으면 여기 it이 있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위치는 여기에 있는 it을 보면 좀비라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근데 여기 and가 있으면 여기 it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love가 목적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명사가 없는 게 명사가 없으면 주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이 중에 하나인데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없으면 문장이 됩니까? 안 되죠. 이점 주의하세요, 이 문장에서는. 됐습니까? Which he will love 이렇게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it이 있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얘가 얘를 쳐다보고 이제 네 뇌를 파먹고 싶다 이러면서 돌아다니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상관없다? 엔드가 있으면 얘는 거꾸로 있어야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뭐 대시 안 된다는 건잘 아시죠? 오케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안 되죠. 그렇죠? 계속적일 땐 목적격이라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쉼표만 없으면 이래도 돼.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될 거다? 이것은 네가 사랑하게 될 묘리르라는 망치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한정적일 땐. 내가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얘를 먼저 해석하라는 사인이라고 했어요.
어떤지 먼저 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알겠습니까? 이 문장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묘니르의 특징, 피처에 대해서, 캐릭터리스트, 됐습니까? 어떤 놀라운 점, 어메이징한 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만약 토르가 멸리르를 던진다면, 멸리르는 항상 토르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 뭐, 어벤져스라는 만화 봐서도, 영화 봐도 알죠.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표현이니까, if you, 그쵸? 오케이. 그래서 던지는 거 언제 던져? 미래에 던지겠지만, 당연히, 현재로 표현해줘. If you throw it. 이렇게 얘기해줘. If you throw it. 그 다음에 돌아올 것이라는 건 당연히 언제 있을 일이야. 미래 일이니까 이건 미래 시제 써야 됩니다. 만약 라면에만 will 안 넣는 거야. 만약 라면에만. It will always return. Come back to you. 했네요. 그러니까 뭐 come back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return을 써도 뭐 같은 의미라는 거 알고 계시죠? If you throw the hammer, 묘니르 will always return to you. 됐습니까? 묘니르의 특징, 됐습니까? 오케이, 게다가, 자, 이 표현, 게다가, 라는 표현 나왔고요. 오케이, 그 어떤 것도, 뭐 이거는 ever 우리말로 되게 써보니까 어색한데 ever 때문에 쓴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깨트릴 수 우리말 해석하는 거 어색하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다. 됐습니까? 파괴불능하다. 뭐그뭐그 사람 그 사람 방패도 파괴할 수 없다더니 얘 망치도 파괴할 수가 없고 뭐 그렇네요. 뭐 아무나 또들 수도 없다라는 건안 나오네요. 멸리르의 특징은 토르 외에는 들수 없는 것도 특징이죠. 무게랑 관계없이. 오케이, 그래서 moreover 나왔습니다. moreover 같은 말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moreover 게다가 뭔가 추가할 때 쓰는 거라 했습니다. moreover, in addition, additionally, 뭐 on top of that, besides 이런 거 있다 했습니다. 좀 필기 하시고요. 게다가 뭐 nothing 부정주어 썼죠. nothing can ever 쓰겠죠. nothing can ever break 문일 있습니까? Moreover, nothing can ever break it. 그 어떤 것도 저 계속적으로 어떤 한 번이라도 면밀히를 부서뜨릴 수가 없다. 파괴불능이다. Unbreakable 하다. 됐습니까? Unbreakable 하다. 오케이. 그래서 쉬운 결정이었다. 그 가장 중요, 훌륭한 몸을 고르는 것은. 뭐 이렇게 했는 거 보니까 문장의 시작이 뭘것 같아요? 오케이. 원래 우리말스럽게 하면 가장 훌륭한 몸을 고르는 것은 쉬운 결정이었다. 이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문장의 시작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시죠, 뭐. 이시 뭐 하는 이시인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시, 여러분들, 새로운 이시 추가됐어, 이과에서. It that 강조구문에 대해 번호를 매기면서, 이잇은 저거 하는 일, 이잇은 이거 하는 일, 이잇은 이거 하는 일. 구분이 돼야 돼. 네 가지 이시.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보고, 이 잇을 보고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세 번째 배운 잇이죠. 가주어. It was an easy decision 하면 되겠죠. It was an easy decision. 그러니까 쉬운 결정이었다. It was an easy decision. 뭐, 이제 뭐, 진짜 좋은 하면 되겠죠. To choose 하면 되겠죠. To choose.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이니까 더 좋아하겠죠. The greatest treasure. 그러니까 It was an easy decision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잇은 뭐다? 얘가 그 녀석이다. 이런 것들. 뭐 최상급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 좀 통화 좀 하고요. 쉬운 결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자, 뭐 이과에 뭐 중요한 뭐, 그 방법이 한번더 나오죠. 바로 멸리르였어요. 세신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was 멸리르. That, the three gods 하면 되겠죠. The three gods가 뭐 가장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뭐, liked most.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liked most. 그래서, It was 멸리르. That, the three gods liked most. 됐습니까? 바로 멸리르였습니다. 세신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은. 이렇게 돼 있고요. 오케이. 얘를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그러면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면서 얘도 같이 날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여기에 어디 적당한 자리에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어떻게 된다? The tree got liked 명리르 most.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요.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자, 아까 그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비교하기 위해서. 어디 갔지? 이거 아닌데. 아, 이거였죠.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더 가야 되나? 자, 이 문장이었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이때 강조 구문이 되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어디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a sphere never missed its target. 근데 a sphere 하면 처음 나온 건데, 처음 나온 게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건더 sphere면 또 몰라. 됐습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선물은 어떤 창이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문장은. 이게 만약에 더라면, 더 스피어, 더라면, 그렇죠. 이게 더라면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일 거야. 그 창은 절대 목표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창이었어요. 더가 들어가면 바로 그 창이었어요. 뭐 하는 녀석은? 절대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스피어야. 그러니까 이게 왜 어인가하고 더인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뭐 대신 왔었냐면 뭐더 퍼스트 트레저 대신 온 거예요. 이슨 더 퍼스트 트레저 워즈 어 스피어. 그첫 번째 트레저는 더 트레저 풀 오딘은 스피어였는데 어떤 스피어였다? 절대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스피어였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이때 강조구문 한번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들이 생각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문장 바로 세 신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It was Mjolnir that the tree got liked most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이 하는 일은 Mjolnir가 베스트라고 생각한 이유를 이 문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멜리가 최고라고 생각한 이유가 왜 Why did the three gods think that the 멜리르 is the best? 됐습니까? 또는 Why did the gods like the 멜리르 the best? 가장 좋아했냐? Because they thought 더 망치가 신들로부터 저, 그, 아니 뭐야 신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멜리르가 최고다. 어우 대단한 망치인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They thought 다음에 이제 그 망치가 신들을 그들의 적으로서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뭐 되시겠죠. 대 생략했네요. 더 해머가 원래는 will protect였겠죠. 그 당시엔 will protect겠죠. 그렇죠? 근데 will이 thought 만났으니까 시제일체에서 would protect 하면 되겠죠. would protect 누구를? the gods를 뭐 A를 B로부터 보호해주다가 뭐예요? A를 B로부터 보호해주다. Protect A from B죠. From their enemie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뭐냐? The gods죠. The three gods thought the hammer would protect the gods from their enemies. 됐습니까? 대생략됐다는 거. 생략할 수 있는 대시 몇 가지가 있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목적어로 사용 조건이 좀 길어. 겉만드는 대시 무조건 생략 가능한 게 아니라 했어요. 목적어로 사용되는 녀석일 때, 동사의 목적어일 때 대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크와 그의 형제가 형 예? 아, 오딘이 말했다. 이거 뛰어나서 그렇군요. 오딘이 말했다. 브로크와 그의 형제가 더 좋은 대장장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플로잉 골든 헤어를 만들 수 있다고 로키가 생각했던 건 브로크가 아니고 이발디였죠.
그래서 이발디한테 야 세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중 하나는 금발머리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브로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브로커의 선물 중엔 금발머리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로키의 장난이 구체적으로 뭐 어땠는지 제일 먼저 친 장난은 머리카락 없애는 거였어. 열받아갖고 토르가 두들 패러 갔더니 술 마시고 있어갖고 아유, 술 마신 술술 퍼먹으면 때리기도 그렇고 야 언두 안 하면 you will be sorry 할 거야 막 이러죠. 됐습니까? 후회할 거야 막 이러죠. 그랬더니 막 프라미스 막 하죠. would get 할 거라고. 됐습니까? would get it for you. for 쓴다 했죠. 너를 위해 갖다 줄 거라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찾아간 게 브로커였어, 이발디였어. 이발디스 손한테 갖고 뻥을 치죠. 브로커가 세계 만들고 있는데 프레이랑 토르랑 오딘 위한 거다. 너는 걔네만큼 멋지게 못 만들걸? 막 이러죠. 그랬더니 아니거든 할수 있거든 막 이러면서 알았어 그러면 걔들 세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니들 서둘러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하나는 골든 헤어라 해야 된다? 이러고 가죠. 누구한테 이제 브로커한테 가죠. 브로커한테 갖고 야 쟤들 최고 쟤들만큼 뭐 쟤들 세계 만들고 있는데 야, 니들 쟤들만큼 못 만들지 말이야. 됐습니까? 헤이 뭐 여기 부담부터 뭐 특별히 뭐더뭐더 좋은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일가에서는 좋은이란 단어로 F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뭐 이렇게 쓰겠죠. 이번에는 안 나온 배러 썼네요. Broken his brother. 뭐 문장의 중간에 잘라 나온 겁니다. 원래는 said 오디는 끝에 가는 게 정상인데 너무 기니까 Broken his brother are the better Smiths. said 오딘. 뭐 스펠링 주의 하나 했습니다. 여기다 이 끼워 넣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오케이. 옷이라는 단어의 철자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TH로 끝나면 그리고 천이라는 단어의 철자가 이렇다 보니까 TH로 끝나면 ES 해야 되는가 보다 착각한 단어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의 복수형이 아니라서 그냥 다른 단어라 그랬어. TH로 끝나는 것들의 복수형은 S만 쓰면 된다 했습니다. ES 쓰는 규칙은 스, 즈, 쉬, 취와 O로 끝나는 단어들을 ES 하는 경우가 있지. 얘는 스 소리도 아니고, 즈 소리도 아니고, 쉬도 아니고, 취도 아니고요. 얘는 스, 혀를 무는 소리입니다. ES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증명하다라는 표현 알아둬야 되겠죠. 브로커가 증명했다. 완벽한 문장이 오고 있죠. 로키가 틀렸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고 싶으니까 뭐가 있겠죠 여기에 없을 수도 있고요. 오케이. 브로크는 로키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로키가 틀렸다는 건 로키가 뭘 틀렸다는 걸 증명한 거죠. 처음에 이제 로키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만들 때 베스트는 뭘 만드는 데 있어서 베스트는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발디라고 생각했죠? 그쵸? 앞에 이런 문장, 로키 knew, 로키는 알고 있었다. 오직 얘들만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앞에 저 앞에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걔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틀렸다는 걸 브로커가 증명했다는 얘기 하는 거니까 이게 로키가 뭘 틀렸다는지 내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새신들은 이제 소중한 보물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 하고 있죠. 뭐 엔드로 연결되었고요. 오케이. 그 엔드로 연결되는데 주어 동사가 각각 다르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건 없겠죠. 뭐 오케이. 그래서 증명하다가 뭐예요? 프루브죠. 그래서 뭐 로키가 프루브드 뭐 that 썼네 이걸 생략할 수 있는데 로키 was wrong. 그러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뭐 얘기할 거냐? 사실 얘는 이 시제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이 시제 쓰면 안 되고 다른 시제를 원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랑 얘랑 찾아봤더니 얘는 지금 같은데 사실은 같지가 않죠. 됐습니까? 그런 얘기 조만간 할 얘기니까 미리 좀 하도록 하고요. And the three gods 하면 되겠죠. And the three gods가 뭐 가지게 되었으니까 now 시제가 과거니까 had 뭐 소중한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precious 썼죠. precious treasures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 얘기했고요. 겁맞는 대시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시제 일치 이루어지고 있죠. 뭐 이렇게 proved was had precious란 단어. 뭐 바꿔 쓸수 있는 dangerous란데 dangerous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 valuable, invaluable.
프라이슬리스. 조심해. 이거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 중에 조심해야 될 게, 프라이슬리스라 했습니다. 프라이슬리스. 보통 LESS, 홈리스 한 뭐예요? 홈리스. 집이 없는 이죠. 부정적이죠. 뭐가 없기 때문에. 유즐리스 한 뭐예요? 유즐리스. 쓸모없는 이죠. 이와 같이 LESS가 붙은 애들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얘는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이란 뜻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은 뜻의 단어 중에서 조심해야 될 하나는 뭐냐? 인밸류어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밸류어블. 자, 보통 인밸류어블, 인밸류어블이죠. 자, 보통 이렇게 in이 붙으면 on이나 this처럼 반대말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원래 밸류어블도 소중한이란 뜻이에요. 밸류어블도. 밸류어블이 소중한, precious, priceless 같은 뜻이야. 그렇다 보니까 invaluable은 invaluable은 valuable의 반대말이니까 이거는 소중하지 않은, 가치 없는 이란 뜻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중요해요. 얘 반대말은 가치가 없는 이란 뜻은 뭐가 있냐? 이게 좀 짜증나는데요. valueless의 valueless가 가치가 없는 이란 반대말입니다. 자, 이건 그냥 예고편이에요. 고등학교 때곧 이런 거 만나게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어휘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딸도록 얘기하죠. 됐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 그 중에 하나인 precious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 슬슬 만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뭐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에서 뭐 거의 다 얘기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누구의 treasure냐 하면은, 이발디스 선스 거를 꺼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로키가 먼저 꺼낸 건. 왜냐하면 이발디스 선스의 트레저스가 더 로키는 더잘 만들었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었죠. 저 앞에 보면 여기는 뭐 토르가 로키만 그런지 살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로키 knew only the sons of Ivaldi could make fine 골드 헤어. 솜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7번 문장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발디 거를 로키는 더 쳐주기, 이발디 거 먼저 꺼냈어. The first, 이발디의 첫 번째는 뭐, 오딘 거였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and. 뭐, 오딘은 남자시니까 he had only one eye.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nd he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 대신에 that을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that은 쓸 수가 없다. that을 쓰고 싶으면 여기 쉼표 없애라. The first treasure was for Odin, that had. 그리고 해석은 좀 달라진다 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눈이 하나밖에, 쉼표가 없을 때 해석입니다. 첫 번째 보물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오딘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t was, 더,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it, that 강조 구문이 절대로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it은 몇 번째 it이니? 첫 번째 it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그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밑에다가 it에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뭐, 그, 여러분 숙제 중에 it에다가 해놓고 물음표 해놓죠. 그러면 이 it이 뭐 하는 it이냐? 이거 묻는 거고, 이 it은 인칭 대명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물음표 없애고, 는, The first treasure for Odin 하든지, 뭐, the treasure for Odin 하든지, 아니면 한글로 Odin한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Odin한테 주는 첫 번째 선물은, that never missed its target. 목표를 절대 놓치지 않는 창이었다. 이때 강조구문 아니라는 거. 딱 생긴 거 이때 강조구문인데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대명사의 it이라는 거. 다음 중이 it과 같은 쓰임의 it을 고르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뭘 대신 온 it,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it을 골라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the first treasure, it은 the first treasure. The first treasure was a spear. 또는 뭐, 오딘을 위한 이란 말까지 넣어주고 싶으면, the first treasure for Odin was a spear that never, which 가능하죠. 이번에 계속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시됐고,
위치도 해고요. 스피어가 사람은 아니니까 후는 안될 거고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다음에 the second treasure was a ship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그래서 두 번째는 뭐할수 있는 turn into, 뭐 change로 바꿔 쓸수 있겠죠. 바뀐다, 변한다니까. 위치로 바꿔 쓸수 있고 계속해서 주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생략은 불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22번, 23번 다 관계사절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어떤 물건을 설명하고 싶을 때 어떤 물체, 명사죠. 명사를 설명하고 싶을 때 쓰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가 설명하기 좋죠. 명사를 보충 설명하기 좋죠. 또는 뭐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케이. 뭐 요거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요거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이거 분사도 명사 수식할 수 있는데 난 넣고 싶으면 it was a spear never missing its target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The second treasure was a big ship turning into a piece of cloth. 이 분사로 바꿔도 되는 거죠, 분사로. 변화는 뭐, turning 뭐, 이거 다 날려버리고 turning into a piece of cloth 하는 ship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배웠잖아, 그런 것들을. 됐습니까? 분사가 요거 터닝이 요거 꼽아줄 수 있다 이런 거 배웠고요. 전치사 into 비워놓고 많이 물어본다 했습니다. 뭐뭐로 변한다. turn into, change into. 그 다음에 it. 이건 뭐하는 이신이 1, 2, 3, 4 중에 뭐냐 하면 이것도 1이죠. 그쵸? 그래서 the second treasure 또는 The big ship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was for trade. 인칭 대명사라고. 정식 명칭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것. 이것도 인칭 대명사, 이것도 인칭 대명사. 어떤 물체를, 단수의 물체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단수의 물체를 대신하는 인칭 대명사. The big ship that could turn into a piece of cloth was for trade. 오케이. 그다음에 the third treasure was for Toru. 당연히 이발디한테 골든헤어 만들어 했으니까 그거죠. 로키가 쇼드했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The flowing golden hair for his wife. 네, 선생님이 쇼는 분명히 선생님 쇼는 뭐투 써야 된다고 배웠는데 여기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투 써야 돼요. 이런 소리 하는 애도 있습니다. 야, 그거는 받는 사람이 뒤로 갔을 때 투를 붙이라고 아내가 받는 거 아니잖아. 이거를 끊어 이렇게 표시하면 보여줬는데 누구한테 보여줬냐면 토르한테 보여줬어. 뭘 보여줬냐? 그의 아내를 위해 저 아름답게 늘어져 있는 금발머리.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 지금 여기에 뭐야 토르 와이프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본 사람은 토르야. 이 자리에 투 쓰면 틀렸다는 거 단박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굳이 알았어. 그래, 긴거 앞으로 넣고 싶어. 알았어.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뭔 토르 될 거다? 투 토르가 될 거라는 거. 토르. Loki showed the flowing golden hair for his wife to Toru. 됐습니까? 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여러분들 뭐자 ask A, B는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 ask B of A로 바꿔 쓸수 있어. 그런데 이런 거다 배우고 나서 이런 거 시큰 가르쳐 주고 나면 니들이 이 문장 틀렸어요 하는 멍청이들이 있다. 오케이, I asked the question for Jake of her. 이러면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오버입니다. 아니라고. 얘는 이거 하는 거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어? 제이크한테 줄 질문을 제이크를 위해 만들어진 퀘스천을 누구한테 물어봤다? 그녀에게 물어봤단 뜻이라고 이건. 이거 통째로 직접 목적어라고. 그래서 끊어읽기를 자꾸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얘 꾸며주는 거야 그냥. 질문 받는 사람은 그녀라고. 수학 공식처럼 뭐 give AB는 give B to A니까 뭐 give 뒤에 전치사 2만 와야 돼. 그딴 건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녀를 위한 선물을 뭐야 뭐뭐뭐 뭐를 위한 뭐를 위한 걸까 뭐
뭐 청소를 위한 뭐 청소를 위한 뭐를 그녀에게 주었다고 뭐 I gave 했다. 머신 for cleaning to her. 이러면 내가 줬는데 머신 for cleaning 누구한테 줬어? 그녀한테 줬어. 근데 선생님 기분인데 여기 왜 for입니까? 좋아. 선생님 이거 buy나 make면 for 줘. 막 이런다니까? 멍청아, 이거 하는 거라고. 나는 뭐를 위한 기계를 그녀한테 줬다? 청소기죠, 청소기를 그녀한테 줬단 말이야. 청소한테 줬냐? 클리닝한테 줬냐? 그녀한테 줬냐? 여기 보는 건 얘를 꾸며주려고 당연히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전치사 무조건 뭐 이거는 투지, 이거는 for지 이러면 안 돼. 내용 파악을 하고 끊어읽기를 해보세요. 얘는 혹시 얘 꾸며주고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까? 주는 물건이 뭐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한 다음에 받는 사람이 뒤로 갔을 때 적절한 to인지 for인지 of인지 있는지를 따져야 되는 건지 무슨 수학 공식처럼 ask the end of, give the end to 그따구로 하면 안 된다고요 영어는 알겠습니까? 내용 파악을 하시란 말입니다. 오케이 토르가 두었죠 the hair를 어디에다가 on his wife's head 뭐 있었네 그 자리에 And the hair 대신 왔다 했습니다. The hair가 뭐이 표현 뿌리를 내리다 to root. And 여기에 the hair가 생겼겠죠. The hair became real hair. 됐습니까? 그래서 토르는 놓았고 머리를 와이프의 머리 위에 놓았고 머리카락이 뿌리를 내리고 머리카락이 진짜 머리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It was now Brock's turn to show the gods his gift. 여기 이 과에서 분명히 이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여기 it은 뭐 하는 it이에요? 자 이게 꼭 뭐처럼 생겼냐 하면 이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이런 놈들 있어. 아니라고. 가주어 진주어 되려면 이래야 될거 아니야. 이래야지 가주어 진주어 될거 아니야. It was good to meet you. 어땠다? 어땠다? 좋았다. 뭐 하는 거? 너를 만난 것이 좋았다. 이게 가짜 주어, 이게 진짜 주어라고. To meet you was good. 생긴 거 비슷하다고 막 하면 안 돼. 생긴 거하고 상관없어. 내용을 보란 말이야. 오케이. 이 내용이 It was now Brock's turn. 뭐였다? 이제 브로크의 순서였다. 순서는 순서인데 어떤 순서? To show the God his gift. 이거 사용식으로 되어있죠. 신들에게 그의 선물을 보여주기 위한 가주어 진주어 아니니까 지워버리고요. 순서였다. 그러면 이 it은 여러분들 몇 번째 배운 it이야? 두 번째 배운 거고 이거는 뭐하는 it하고 똑같아. It is hot today 할때 it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비인칭 주어라 그랬죠. 그렇습니까? 비인칭 주어 it이고 to 부정사 형용사 용법에 다 나와있죠. Turn to do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할 차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어차피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이거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제 브로크의 순서였다. 순서는 순서인데 누가 뭐할 순서 이래도 되죠? 그렇죠? 누가 뭐할 순서? 브로크가 뭐할 순서? Would Show the gods his gifts.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It was now Brock's turn. Brock would show the gods his gift. 오케이. 그거는 Brock's turn을 집어넣으면 되죠. Brock's turn. Brock의 차례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 When이겠죠. It was now Brock's turn when Brock would show the gods his gift. 아, 너무 뭐 필기된 게 많아서 잘안 보이는데. 이 문장이 뭐였냐? 애매하네, 위치가.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가주어라 했고요. 아무 뜻 없는 이시고요. 끝까지 뜻 없고요. 진짜 주어면 뒤에 뜻을 가진 애가 나올 텐데 끝까지 뜻 없고요.
Okay, to show the god his gift 할 차례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하고냐? It was now Rose's turn. 뭐가 오고 그다음에 he broke the chain on him이다. He would show. 뭐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도 같은 뜻일 텐데 여기에 들어갈 말은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뭔지는 이 턴이라는 걸 넣으면. 그가 보여줄 것이었다. 무엇을 신들의 아 누구에게 신들에게 선물을 언제 그의 순서가 되었을 때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턴이라는 선행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뭐 여기 생겼던 말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 when이죠. It was now Brock's turn when he would show the god his gift.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현우선용법도 뒤에서 꾸며주고요. 관계사도 뒤에서 꾸며주는데 관계 대명사는 아니고 관계 부사 써야 될 자리라는 거. At the turn, at his turn 하면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가 뭐예요? At his turn이고 전치사를 달았다는 얘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 gave Odin 계속해서 사형식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A gold arm ring that produced 시제일치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eight more gold rings. 여덟 개 추가요. 여기 골드링 8개 추가요. 에이몰 골드링즈. 그다음에 빈둘 라텐 말 every 9th month. 스펠링 주의하겠습니다. 매일 9번째 밤이 될 때마다 8개씩이 더 추가되는 골드 암링을 게이브했다. 그러니까 위치 바꿔 쓸수 있고 계속해서 주격이라서 생략 안 된다는 거. 가만 보면 어떨 때는 대수로 바꿔 쓸수 있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거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 he는 broke 대신 왔다는 거의 내용파. 그 다음에 뭐 then 이거 뭐 스펠링 then의 뜻은 after that이죠. after that 뭐 after that일 땐 여기 있어야 되겠지만 after that broke gave prey a pig prey에게 a에게 b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뭐얘 여기다 오고 싶으면 to prey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뭐 하는 이신이 1, 2, 3, 4 중에 여러분들 1번이죠. 1번. 그러니까 대명사 더 피그 대신 온 인칭 대명사의 피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돼지를 줬어. 됐습니까? 이거 뭐야? 이거 잡아먹으라는 건가? 아, 좋아. 돼지가 마찰을 끄는 거죠. 이 프레이라는 거. Prey's carriage faster than any horse.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단수라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 명사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 pig could pull Frey's carriage faster than any horse. 그리고 이거 바꿔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예, mine은 broke라는 거, Brock's third treasure is for you, Toru. 여기에 있는 쉼표는 동격이라는 거. 당신 Toru. 여기 you와 Toru가 동일 인물이죠. Said Brock. 그래서 소개하는 표현이 this is the hammer mill which you will lov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it이 있으면 위치가 어이구 저 좀비입니다. 여기에 it이 있으려면 여기에 and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and하고 이렇게 it이어야 되고 it이 없다면 그때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 위치가 와야 된다. and는 it이 있어야 되고 위치는 it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that 쓸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 it, if you throw,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 if you throw the hammer, if you throw Mjolnir,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 Mjolnir will always return to you.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자, 그다음 moreover의 뜻이 뭐였어요? 게다가였죠. 그쵸? 그래서 일단, 주의해야 될거 먼저 하면 같은 말은 뭐가 있다? besides가 있다라는 거. beside 여기 s가 없는 beside는 뭐뭐 옆에라 그랬습니다. 뭐뭐 옆에. beside는 게다가 위에도 뭐 in addition 또는 뭐 additionally 이런 것도 있습니다. in addition, additionally, moreover, besides 어떨 때 쓴다? 게다가 이 문장 빼놓고 어디다 넣을래?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지금 묘니르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쵸? 됐습니까? 되돌아올 거야 언제나. 네가 던져도 되돌아올 거야. 그랬어. If you throw it,
게다가 아무것도 면리를 부술 수 있는 건 없어. 됐습니까? 이 문장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 뭐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 가게 가야 되겠니?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뭔가 추가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몇 번째 배운 이시다? 세 번째 배운 이시죠. 그것도 아니고 끝까지 아무 뜻 없는 it도 아니고 진짜 뜻이 뒤에 나오는 가주어 진주어. 쉬운 결정이었다. 가주어 세 번째가 제가 가져옵니다. 네 번째가 이제 계속해서 쭉안 배우다가 이제 it that 강조구문의 it이라는 게 있죠. It was an easy decision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하는 가주어 진주어가 그 뜻이죠. 이걸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To choose the greatest treasure 하는 것은 was an easy decision. 쉬운 결정이었다. Was not easy. 오케이. 그 다음에 it은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배운 강조의 it이라는 거, 4번의 it이라는 거. It, that 강조고, 뭐, 면인가 강조받고 있으니까 which이고요. It was 면인. It was the hammer겠죠. 여기에다가 면인을 대신에 hammer를 넣으라 그러면 a hammer야, the hammer야. 자, 해머는 명사니까 문장 속에 사용될 때 분명히 영어에서 문장을 뭐 love, peace 이런 단어 말고는 어나 더를 넣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해머 분명히 셀수 있고 여기에 면이를 대신에 해머를 넣으라 그러면 해머야, 더 해머야. 더 해머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해머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해머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더 해머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는 스피어였죠. 저 앞에 창 얘기할 때 스피어. 더 스피어가 아니었죠. 뭔 설명하려고 하고 싶은지 알겠죠? 이때 강조구문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점. It was the hammer that the tree got liked most. 됐습니까? 해머가 아니고 더 해머로 들어가야 되고 명리는 뭐기 때문에 고유명사기 때문에 고유명사 앞에는 더를 안 쓰죠. 더 제임스, 더 제인 이런 거본적 없을 겁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쓸 때가. 근데 여기선 쓸 상황 아니고요. 이렇게 위치로 바꿔 쓸수 있고요. 생략은 안 됩니다. 선생님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왜 생략 안 돼요? 이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고.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됐습니까? 관계대명사였으면 생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아닙니다. 얘는 생략은 안 됩니다. It that 강조구문이에요. You want me to leave that? 왜냐하면 이걸 생략하지 뭐야 강조하지 않은 문장을 바꾸면 The tree got liked 면리는 most가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tree got 삼가트 3G가 thought the hammer would protect the gods from there 여기에 대시 생략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겉만 들은 문장 The hammer 면리 would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해주다 protect A from B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일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Rogan and his brother who are the best smiths. 여기는 또 멀리르가 아니 참 오딘이 말하는 거니까 이번에 시제가 were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현재 시제 써야 되고 뭐 최상급 the best smiths. 최상급이니까 no other smith is better than Brock and his brother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비교급 된 any other도 단수 명사, 아니 뭐야, 최상급 된다 했으니까. broke and his brother. 자, 이거 같은 표현은 앞에 뭐, 비교급으로 최상급 한번 표현한 적 있으니까 이것도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하면 broke and his, 얘는 없다 칩시다. 귀찮으니까. 이 끝에 원래 있어야 되는 놈 여기다 끼워놨으니까. 쭉쭉쭉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broke and his brother까지 그대로 쓰고 are better. 비교급 했죠? 비교급 than any 뭐 other 생략해도 되고요. any other 해놓고 스미스야, 스미스야, 단수야, 복수야.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라고요. 요거하고 같은 표현이라고요. Brock and his brother are better than any other. other가 너무 이상하게 보이나? 갈로 한 건데. any other Smith.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생략할 수 있는 that 얘기했고요. 겉만 드는데 동사의 목적어일 때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Brock proved Lucky was wrong. Lucky가 틀렸다는 내용이
proved 뭐를 어떤 점을 생각할까? Rocky thought that Evaldi's sons are the best Smith. 이거죠. 아, 여기에 베스트가 아니고 배럴 썼군요. 여기에 그렇다면, 아, 미안, 조금 뭐, 근데 여기에 생략된 말을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는 better Smith than Ibaldi's sons가 생략된 거네요. 여기 베스트로 선생님이 자꾸 봤습니다. Okay, Brock and his brother. 자, 얘는 뭐, 물론 최상급 표현이긴 한데, 내용상 안 맞으니까. Are the better Smiths than Ivaldi's sons?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better Smiths than Ivaldi's sons. 오케이, 그다음에 Brock proved that Rocky was wrong. 여기에다가 토르 넣어놓고 토르 proved that Rocky was wrong 이러면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르 넣으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브로크가 최고의 더 베스트 트레저로서 꼽힘으로써 로키가 틀렸다는 사실을 프루브도 했던 거죠. And the three gods now had precious, 뭐 precious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가 끝이 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풀이 못했던 것들 좀 쌓여있는 게좀 있는데요. 이것들 뭐 문법 문제도 좀 풀이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계속해서 좀 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해야 될것 중에 너는 내게 없을 테니까 몇 가지를 한번 볼까? 이거 본문 해석 쓰기. 응? 내가 오늘 하나 보냈는데 왜 없지? 아, 본문 해석 쓰기. 그렇다면은 방금 했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들 잠깐만 살펴봅시다. 어머야, 안 만들어놨네. 아이들이 엄마가 아는지. 리놈의 온라인에서. 보자, 이과, 이과, 이과 부문. 김답형. 내용 선택. 역사. 어디 갔어? 여봐. 만들기 공유. 빨리 끝내자.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배웠던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안 모두 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Tales of Gods and Heroes인데 무슨 Tales였더라? Amazing Tales였나? 기억이 안 나네. 선생님 오래돼가지고 하도 뭐 이 교과서 저 교과서 달래니까 헷갈리네. 선생님 여러분들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도움 좀 받읍시다 나도. 오케이, 그래서 무슨 Tales?
원더풀 뭐 이런 거 넣어도 될것 같은데. 테라픽 뭐 이런 거 넣을까요? 대답하기 싫다, 난 귀찮다.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도움을 받겠습니까? 아, 본문 전체니까 타임리스였네요. 타임리스, 영원한 이란 뜻이에요. 타임리스. 이거의 제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타임리스 테일즈 오브 갓즈 앤 히어로즈가 이과 전체의 제목이고요. 이과 전체의 제목은 타임리스 테일즈 오브 갓즈 앤 히어로즈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트레저스 포 쓰리 갓즈겠죠? 뭐 쇄신을 위한 선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긴 본문에는 없는데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서 Important Norse Gods, 북유럽 신화의 중요한 신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오딘 뭐 전체적인 내용이 오딘은 뭐 최상 최고위의 신인데 뭐 그의 눈을 뭐 해버렸죠? 그렇죠?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의 눈을 뭘 해버렸죠? 그래서 오딘 Who is the 도가 있으니까 최상급이겠죠. Highest God 뭐 해버렸다? 여기서 이제 일로 넘어가는 거죠. 얘가 시제가 과거니까 gave up 했죠. His eye를 뭐 때문에 for? wisdom 때문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나머지 애들은 안 되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건 and he는 맞는데, manage and he를 쓰고 싶으면 여기 지금 중간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제일 끝으로 보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를 who를 안 쓰고 and he를 쓰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드러내서 위치도 바꿔줘야 됩니다. Odin gave up his eye for wisdom and he is the highest god.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계속적용법. 그래서 관계사를 무엇으로 바꿔서 사용하는지 and he로 바꿔 쓸수 있는데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 이런 얘기 했고요. 계속적용법에 관계된 대명사고 앞에 선행사가 유효이니까 뭐 이런 거안 되고요. 이런 거안 되고요. 생략도 안 됩니다. 얘는 계속적일 때는 목적격인지 주격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생략 안 되고요. 뭐 이런 내용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토르 이즈 오딘스 선인데 and 뭐 최상급이니까 더 좋아하겠죠. 더 스트롱이즈 갓 해놓고 여기에 모든 신들 중에서 최강의 신이라고 해야 되니까 둘 중에 뭐겠다? 오버 갓이죠. 됐습니까? 어디 어느 동네에서 할 때는 인 단수 명사지만 들 중에서 할 때는 오브 우리 본문에는 올만 있는데 올 뒤에 생겼던 말이 갓이니까 오버 갓이겠죠. 모든 신들 중에서 최강의 신이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말이 토르 이즈 오딘스 선 and 여기에 뭐 요정도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아, 그 다음에 이 문장을 관계사를 이용해서 표현해라. 그러면 토르는 오딘의 아들인데 최강의 신이 나오고 싶으면 and 없애고 who를 넣고요. 쉼표하고 who를 넣고 is 이렇게 되겠죠. 토르 is 오딘스 선 쉼표 who is the strongest god. 됐습니까? and he is 하든지 and he is 하든지 또는 who is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아, 참 여기 안 나오는 부분이었지. 그다음에 갔어. 아, 여기가 아니고 저기지. 그다음에 프레이는 뭔데? Who is the god of the harvest였죠? Harvest. 추수의 신이죠. Harvest controls the 아이고. Weather. 아이고 뭐 하냐 계속. 날씨를 조종한다는 거. 계속적용법이고요. and he로 바꿔 쓸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이게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Frey controls the weather and he is the god of the harv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ki is the god. 자 이번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을 하란 말이 끝에 이렇게 표시하면 어떤 신 장난치는 누구에게 타인들에게 다른 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Loki is the god. Who, that, which, 아이고 미안. 위치는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 둘중 고르라 한건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동사의 형태가 3인칭 단수니까, fact니까, plays tricks on.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니까, others 해야 되겠죠. 이런 거안 되고요. 복수 명사 해야 되는데, 단수 명사에서 안 되고요. 이거는
이것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할때 others, try to say on others. 네,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계속적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격이라서 생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토르, 워크업 앤 뉴, CJ일치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suddenly 뭐였지? 깨어나서 알게 됐는데 뭐였어요? 이거 뭐예요? 갑자기가 아닌데. 아, immediately죠. immediately. 즉시 하게 됐다니까. 즉시 immediately some Toru woke up and knew immediately. 깨어나서 바로 알게 됐다. Something was wrong.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여기 워크하고 뉴하고 CJ일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찌 알게 됐다. 즉시 알게 되었다니까. 어찌시 써야 된다는 거. 오케이. 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미디어트인지 이미디어틀린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his wife's beautiful한 뭐가 golden hair was 뭐 여기 들어갈 말은 missing이라든지 또는 gone 같은 거 쓰면 되겠죠. 사라져 버렸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얘가 누구다? 토르죠, 토르. 토르가 알고 있었다. 여기 완벽한 문장이니까 that only Loki could do 어순에 대한 얘기 such a 멋진 일이 아니죠 terrible thing 그래서 토르는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생략도 쓸걸 그랬나? such a thing 토르 soon found Loki who was drinking at home and he로 바꿔 쓸수 있는 계속적용법 그래서 and he도 이거 둘다 된다 해야 되겠네요 이건 안 되고 이것도 된다 예, 이것만 고르면 안 되겠죠. 후만 고르면 안 되겠죠. Toru soon found Loki and he was drinking at home. 예, 여기 있는 이 히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이 히는 누구 대신 왔다? 로키 대신 왔다라는 거. 로키가 술 마시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충고하는 표현. 취소하는 표현이 더 낫겠다. 네가 했던 짓을 말이죠. 네가 했던 짓. You'd better, you'd better는 아니겠죠. You'd better undo. What you did. 그러지 않으면, or you will be sorry. 그 다음에, regret을 쓸 수도 있는데, regret을 쓰고 싶으면, 여기에, regret도 된다고 했을 텐데, 것 같아. 근데, regret은 지금 안 됩니다. regret은 동사기 때문에, regret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된다? You will regret. 이렇게 써야 됩니다. 동사는 동사답게 써야지. 동사 앞에 비동사 또 쓰면 안 되겠죠. or you will regret. 또는, you will be sorry. B가 없으면 regret입니다. 후회하다. Toru said 어찌 말했으니까 angrily to Loki. 그래서 위협하면 충고하는 표현이 바로 뭐다? Had better 뒤에 동사의 원형. Had better 조동사를 했죠.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to do 하고 싶어하는 애들 많은데 절대 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ou will be, you'd better 전부 다 토르의 말을 듣고 있는 협박당하고 있는 로키고요. 소리는 미안함도 되지만 후회하는이라도 있죠. 유감스러운, 뭐 미안함도 되고 유감스러움도 되고 후회하는도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후회하는 이런 뜻이다. 오케이. 로키가 겁을 주는 게 아니고 겁을 먹었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Promised. 완벽한 문장을 누가 뭐뭐 하겠다라는 것을 that he would get golden hair 그 다음에 get AB 하면 이게 뭘 표현할 수 있냐 A에게 B를 갖다 주다라는 사형식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B를 갖다 줍니다 A에게 할때 전치사 못 쓴다 for 쓴다 했죠 for 그니까 지금 이제 무엇이 먼저 나왔죠? 골든 헤어를 그러면 토르의 와이프에게니까 for가 와야 되겠죠. give처럼 to 쓰는 거 아니고 ask처럼 of 쓰는 거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he는 로키를 얘기하고 있죠. 약속한 사람 겁먹고 약속한 사람 로키였죠. 그래서 get의 의미는 a b를 a에게 가져다 준다니까 get 여러 가지 뜻뭐 get happy 하면은 되다란 뜻도 있었고 뭐 get a good grade 하면 받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에 get의 의미는 뭐하다? 가져다 주다라는 몇형식 문장이다. 현재는 3형식으로 돼 있는데 4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He would get Toru's wife golden hair. 이렇게 하면 전치사 쓸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이발디가 짱이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Look at you. 완벽한 문장이니까 that only the sons of Ivaldi 시제 일치 이루어줘야 되겠죠. Could make fine golden 해운가요? 오케이. 자, fine의 다양한 의미. fine dust는 뭐라고 했어요? fine dust 미세먼지라 했죠.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에 fine의 뜻은 구색 의미죠. 좋은 골든 헤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뭐 선생님 하다가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뭐 여러 교과서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비슷한 의미의 다른 거라든지 뭐 이런 거할수 있으니까. He went to them. 이발디스 선수죠. 이발디스 선수에게. 그리고 말했죠. I heard. 로키죠. 로키가 들었다. 완벽한 문장을 들었죠. 생략할 수 있는데. That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finest. 더 왔으니까 최상급이겠죠. The finest.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사람들 여러 명이니까 여기도 복수형 와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라 했고. Smith.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이니? Is that True? 형용사 봐야 될 자리죠. 네, true? 사실이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것은 여기에 went to them은 Ivaldi's sons고요. 그 다음에 is that true? 할때 that은 앞 문장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at은 Brock and his brother are the finest Smith라 는 것이 앞 문장 전체가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최고라던데 사실이냐? 오케이. 그 다음에 now it is we. 그러니까 that도 되고 얘가 강조받고 있으니까 얘도 되는데 얘는 주격이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올 자리 아니고요. Are the we랑 어울리는 비동사 are the finest Smith, the sons of Ivaldi가 answered도 되고 replied도 되죠. 대답했다니까. 그러니까 responded도 되고요. 그래서 이 옆에다 뭐라 쓸래? 가주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강조죠. It that 강조다. It that 강조의 이시다. 몇 번째 배운 it? 네 번째 배운 it이죠. 이 문장의 특별한 이유는 it that 강조 구문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No, we are the finest Smith. 걷어내고 걷어내고 걷어내버리면 되죠. We are the finest Smith. 오케이. It, that 강조 구문을 그렇게 it과 be동사와 that을 걷어내고 중간에 있었던 녀석, it과 that 사이에 있었던 녀석의 적당한 자리를 찾아주면 다시 평범한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장으로 되돌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Odin, Thor, and Frey, said 로키가 한 말이죠, 이거. 이게 뭐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는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였죠. 이게 이발디의 손에게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니까. 브로크 앤 히스 브라더 are making three treasures for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do you think 완벽한 문장이죠. 너는 생각하니 네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do you think that you can make treasures 비급급 나왔으니까 better겠죠. better than 자, 그래서 그들의 것이 와야 되는 거죠. 그들의 보물들이 와야 되니까 이 녀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격이 아니라 이 자리에는 뭐가 와선 안 되고 소유격이 와선 안 되고 소유격 대명사가 와야 돼요. S 하나 있고 없고 차이인데요. 여기는 네가 만들 수 있다. 더 나은 보물들을만 treasures가 있는 거죠. treasures가 포함된 뜻이 와야 되겠죠. 오케이. 밑에는 there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re's는 여기에 there's가 맞는데 there를 굳이 쓰고 싶다면 there 뒤에 뭘 써라? treasures를 써줘야 된다. there treasures가 there가 된 거고 there's가 된 거고 이 자리에는 there가 아니고 there's가 와야 할 자리라. 오케이. there's는 뭐 there's를 풀면 누구스 treasures? Brock and his brothers treasures죠. 지금 이발디한테 가서 뻥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것보다 더 나은 거를 이발디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여기 you는 이발디스 선즈죠. 지칭 찾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나올 건 지칭 찾기하고 it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요. 뭐그 외에 뭐 이때 강조 부분 이런 거 말해 뭐해 됐습니까?
Okay, of course we can. They replied. 그래서 we 하고 they는 동일이고 전부 다 Evaldi's sons죠. Okay, replied, answered, 대답했다. Okay, Loki가 하는 말. Then Evaldi's sons, you should make treasures for the three gods라고 said. Loki가 계속 구라치고 있는 장면이죠. Then은 after that이야, at that time이야, if so야. 그거 묻고 있죠. If so죠. If you can make 이 말이죠. If you can make better treasures than theirs를 then으로 줄여온 거죠. If you can make better treasures than Brock's son, Brock and his brothers' treasures인데 이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Then Evaldi's sons 너희들은 should make treasures for the three gods라고 로키가 말했고요. Okay. 그래서 the gods will decide on the best treasure죠. 최고의 decide on best treasure를 decide on 할 것이다. 그래서 Loki also told them. them은 이발디스 선수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말했는데 자 A에게 B를 말했는데 이 B가 완벽한 문장이니까 that 또는 생략이죠 목적격이니까 이런 건안 되고요 말했는데 누가 어떻고 저쩌다라고 완벽한 문장을 말했죠 told them that 또는 생략 one of the treasures CJ 최줘야 되겠죠 had to be golden hair 됐습니까? 뭐뭐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 be죠 had to be 골든 헤어가 되어야만 한다라 는 것을 말해줬다 됐습니까? 이발디스 선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발디스 선즈 went to work 어찌 갔으니까 즉시 갔으니까 immediately instantly 형용사 형용사 안 되고요 얘들 둘다 바로 즉시 instantly immediately 즉시 갔다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이발디 선수고 to work는 넷중 뭐 일하기 위하여 갔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정품이죠 갔는데 뭐 하려고 갔다 일하려고 갔다 뭐 하기 위하여 갔다 로키가 그러고 나서 이번에 데이는 after that이죠 이발디 선수에게 구라를 친 다음에 went 했다 뭐 하기 위하여 to see Brock and brother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어디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보러 갔다. 아, Brock and his brother 보러 갔다. 그러고 나서 이번엔 진짜를 얘기하고 있죠. 이번엔 얘는 뭐다? 이번에 얘는 true라는 거. 아까는 lie였는데. 됐습니까? 아까 lie를 쳐서 true를 만들어 버렸죠. 이번 선수는 making tree 진행형. 오케이, 뭐를 위한? 또 보물은 보물인데 누구를 위한 거니까. For Odin, Thor, and Frey said 또 로키가 뻥치고 있는 장면이죠. 로키가 말했죠. 장담 표현하는 거. I bet. 그럼 완벽한 문장을 장담하겠죠. I bet that you can never make treasures 그들 것만큼이니까 as fine as theirs가 또 와야죠. 그들의 것만큼. 그리고 여기에 as 원급 as 할때이 as는 so로 못 바꿔 쓰지만 이 as는 so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So fine as theirs, as fine as theirs. 그들 것만큼 좋은 것을 만들 수 없다. 그들의 것은 Evaldi's sons고요. 여기에 you는 Brock and his brother죠. I bet 대신에 I'm certain, I'm sure 이런 것도 바꿔 쓸수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확신 말하는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Brock became 이번엔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부사가 되면 안 되고요 and CJ 일치 accepted the challenge 아이고 챌린지 이상하게 쓰고 있네 도전을 받아들였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도전이 뭐다 보물 세개 만들어서 뭐 하겠다 신들이 어느 것이 세계 뭐 최고인지 가리는 챌린지라고 했습니다 내용 파악해두라고 했죠 그래서 뭐 he and his brother 그러니까 Brock and Brock's brother produced, created, made three treasures for their own이죠 이번에 계속해서 theirs 하든 이번엔 their own 해야죠 그들만의
three treasures를 전부 다 만들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created, produced, made 했다. 오케이.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